안녕하세요, 뜨개돌입니다. 오늘은 올리오실로 원피스에 사용할 수 있는 심플한 벨트를 만들어 볼게요. 옷을 사면 이렇게 작은 벨트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이런 벨트들을 버리지 않고 놔뒀다가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하지 않는 벨트를 잘라서 뜰게요. 이런 방법으로 버클만 사용해서 뜯습니다. 긴 다스코 방울뜨기를 해서 벨트를 만들었습니다. 약간 도톰하면서 양쪽 같은 모양이고요. 이쁘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실은 올리오고요. 바늘은 4호에서 5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3호로 뜰게요. 단단하게 뜨기 위해서 3호로 뜰게요. 색상은 로즈티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벨트가 있으면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버클을 이용해서 벨트를 만들어 볼게요. 벨트가 심플하고 예쁩니다. 벨트 고리를 덜어서 이 홈 있는 부분이 벨트 바깥쪽이 됩니다. 이렇게 걸쳐지고요. 자, 여기 위로 가게 해서 뜰게요. 버클에 실을 연결해 줍니다. 첫 번째 코는 매듭을 해주고요. 짧은 뜨기를 두 번 할게요. 한 번, 두 번. 오른쪽에 짧은뜨기 한 번, 두 번 했고요. 가운데 고리를 오른쪽으로 밀어주고 왼쪽에도 짧은뜨기를 두 번 해줍니다. 한 번, 두 번. 짧은뜨기가 하나, 둘, 셋, 네 번 됐습니다. 사슬을 두 번 할게요. 사슬은 기둥코입니다. 하나, 둘 해주고요. 여기 앞면이에요. 살짝 돌려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 짧은뜨기 했던 첫 번째 코에 연결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사슬 하나, 둘. 사슬 두 코는 기둥코입니다. 돌려서 앞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긴뜨기를 다섯 번 해서 방울뜨기를 해줄 거예요. 긴 다스코 방울뜨기를 할게요. 사슬 기둥했던 자리에 긴 다스코 방울뜨기를 해줄 겁니다. 한번 감아서 걸어주고요. 긴뜨기 된 상태죠, 그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긴뜨기를 다섯 번 했고요. 긴뜨기를 다섯 번 해서 이게 걸린 코가 10코입니다. 10코하고 기둥코에 걸린 코 한 코에서 11코입니다. 이 10코를 빼줄게요. 실을 통과해서 10코를 빼주고요. 나머지 두 코를 다시 빼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방울뜨기를 할게요. 사슬 하나, 둘. 사슬은 기둥코고요. 살짝 돌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슬 두 코 했던 자리에 긴뜨기를 다섯 번 해줍니다. 한번 감아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해서 가지런하게 높이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 코를 통과해서 두 코가 바늘에 남았습니다. 한 번 더 통과. 긴뜨기 다섯 코를 해서 방울뜨기 만든 거예요. 긴 다섯 코 방울뜨기입니다. 사슬 하나, 둘. 돌려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높이를 일정하게 맞춰주시면 보겠죠? 열 코를 통과. 나머지 두 코를 한 번 더 떠줍니다.
이렇게 당겨서 해주시면 단단하겠죠. 사설 하나, 둘. 벨트가 들어갈 공간이 작습니다. 작아서 저는 단단하게 당겨서 뗄게요. 돌려주고요. 김대기 하나, 둘, 세 번. 당겨서 높이를 맞춰주시면 좋겠죠? 네 번. 통과하고요. 마지막 부코도 통과. 사슬 하나, 둘. 여기 부분에 사슬 두코 했던 자리에 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김때기 다섯 번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세 번. 네 번, 도톰하면서도 야무집니다. 자, 돌릴게요. 같은 방법으로 1m까지 뜰게요. 벨트 길이는 여러분의 허리 사이즈에 맞추고요. 약 10cm 정도 여유가 있으면 됩니다. 저는 1m까지 떠볼게요. 1m가 떠졌습니다. 길게 뜨다 보면 얘가 좀 약간 돌아갑니다. 위에 얇은 천을 하나 대고요. 숙인 다리미를 살짝 한번 눌러주시면 모양도 잡아지고요. 벨트가 좀더 단단해집니다. 끝부분은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마무리해줄겁니다. 여기서 사슬 두번 했죠, 그죠? 여기도 사슬을 두번 할게요. 하나, 둘. 사슬 두번 하고요. 마무리하게 약간 길게 당길게요. 돗바늘로 정리할게요.
당겨서 앞에 넣고 뒤에 넣고 그래서 당겨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여기 부분이 배단으로 통과할 수 있게 단단해야 됩니다. 가운데 여기 부분에서 마무리할게요. 매듭은 하지 않고요. 실을 걸어서 당겨주고요. 실은 안쪽으로 감출게요. 벨트가 완성됐습니다. 단단하고요. 예쁩니다. 같은 끈을 걸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좀 둔합니다. 둔해서 이런 모양으로 앞에는 방울뜨기를 하고요. 뒷면에는 짧은 뜨기를 해서 고리를 만들어 볼게요. 구멍은 따로 낼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벨트 위치에 맞게 찔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고리 만들어 볼게요. 고리는 앞쪽에는 방울뜨기를 하고요. 뒤쪽에는 짧은 뜨기를 할게요. 두개다 방울뜨기를 해서 연결해 보니까 이 부분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벨트 안쪽에는 짧은 뜨기를 해서 뜰게요. 여기 앞면, 뒷면. 여기 하나, 둘, 세 코를 떠줄 겁니다. 실을 연결할게요. 여기가 일자로 된 부분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네개 있는데 하나, 둘, 세 개를 걸어서 떠줄 거예요. 첫 번째 코에 걸어주고요. 여기 잘안 그리실 경우에는 돗바늘로 실을 이렇게 당겨놓고 떠시면 수월합니다. 첫 번째 코에 걸어서 실 연결하고요. 사슬 한번 대줍니다. 실 연결한 자리에 짧은뜨기 한번 할게요. 하나. 꼬리실도 같이 정리할게요. 당겨서. 두 번. 다음 코 걸어서 세 번. 짧은뜨기가 하나, 둘, 세 코가 됐고요. 사슬을 한번 해서 기둥코를 해주고요. 돌릴게요. 자, 꼬리실을 같이 한번더 정리할게요. 걸어주고요. 첫 번째 코 짧은뜨기 해주고요. 다음 코도 짧은뜨기. 짧은뜨기 세번 하고요. 자, 꼬리실을 당겨서 실 뒤로 돌려주고요. 사슬 한번 돌릴게요. 세 번째 단입니다. 꼬리실 한번더 갈게요. 사슬 기둥코에 달려 있는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해줍니다. 하나, 둘, 꼬리실은 한번 당겨서 정리할게요. 사슬 한번 하고요. 돌려줍니다.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5cm까지 떠볼게요.
5cm가 됐고요. 꼬리실을 남겨서 여기로 연결해 줄 겁니다. 여기도 가운데 부분을 한번 꿰매줘야 되기 때문에 실을 30cm 이상 남길게요. 고리 들어갈 끈도 만들었고요. 이제 끈을 걸수 있는 고리 만들어 볼게요. 사슬을 20번 대줍니다. 하나, 둘, 셋. 좀 당겨서 간단하게 뜰게요. 하나, 둘, 세 번. 17, 18, 19, 20. 사슬 기둥 하나 해줍니다. 자, 여기서, V자 된 이쪽으로 뜨지 않고요. 살짝 뒤로 돌려서 뒤쪽에 있는 코선으로 뜨실 겁니다. 일자로 된 여기로 떠줄 거예요. 자, 첫 번째 코는 건너고요. 두 번째 코부터. 끈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당겨서 뜨습니다. 자, 밑에 할게요. 코산으로 빗대게 해줍니다. 자, 끝까지 빗대게 할게요. 마지막 코 빗대기 하고요. 실은 연결할 만큼 남기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야무진 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앞쪽이고요. 뒤쪽에 짧은 뜨기로 고리를 연결할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실은 묶어서 매듭 할게요. 돗바늘로 연결할게요. 고리를 벨트에 걸어주고요. 짧은 데에 있던 사이로 바늘 통과시켜서 연결해 줍니다. 고리는 움직이지 않게 벨트에다 고정을 해줍니다. 실은 안쪽으로 정리할게요. 이 실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할게요.
고리도 야무지게 달아졌습니다. 끈이 유통과 수쾌 마무리 끈을 정리할 수 있는 고리입니다. 고리를 고정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벨트랑 뒤에 있는 끈이랑 연결해 줍니다. 딱 눌러서 해주시면 돼요. 벨트를 연결할게요. 안에 있는 코랑 짧은 뒤끝통 코랑 한 올씩 걸어서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벨트 고리도 다 달아줬고요.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덜 뜨면 보기 싫습니다. 한번 중간에 한 번씩 꿰매 줄게요. 위로 한번 올려주고요. 여기로 올라왔습니다. 옆에 코로 내려갑니다. 고정이 되죠? 다음 코로 가서 여기로 올라왔고요.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벨트도 단단하게 됐고요. 벨트 고리가 야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튼튼합니다. 자, 이 꼬리실은 안쪽으로 정리할게요. 안쪽에서 매듭을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매듭을 살짝 하고 자, 안쪽으로 감춰줍니다. 벨트가 완성됐고요. 여기는 여러분 허리 사이즈에 맞춰서 걸어주시면 돼요. 고리를 넣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벨트가 이쁘고요. 단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옷과 어울리는 색상이 실하고 버클만 있으면 이렇게 벨트가 이쁘게 만들어집니다. 간단하고 이쁘죠, 그죠? 자, 튼튼합니다. 벨트 만들어서 이쁘게 사용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